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지난주 외국인과 안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의 발빠른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역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무려 6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안산시. 28일 최고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감소세가 이어져 2일 0시를 기준으로는 2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월공단과 외국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컸던 만큼 안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와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하루에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대상을 늘리고 역학조사관을 증원하는 등 초기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접촉자 분류가 아주 빨리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접촉자들이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그 자기가 확진된지 모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확진자의 상당수가 외국인 또는 반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공단발 N차 감염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 중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둘째 주까지는 확진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은 원곡동 지역 상인들과 노래연습장, 커피숍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5만 명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조만간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